이번 정부의 예산안 그리고 이때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참 비정한 예산안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정하다 이런 느낌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지하방에서 이 주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참으로 우리가 말씀드리기도 불편한 그런 일을 겪은 걸 얼마 전에 봤습니다. 이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 임대주택,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했다. 안을 보고 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정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거난을 겪는 우리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가지는 못할 망정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규모로 삭감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 반지하방의 그 참혹한 현장을 보시고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뭐 말씀도 있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안에서 우리 서민들용 영구 임대주택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해 버렸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시고요. 시비 과정에서 네네. 네, 또.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면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골목상권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또 서민들의 고물가에 의한 고통을 좀 줄여주는 데 정말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 이것도 완전히 삭감했다는 얘기를 좀 전해 들었는데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요즘 이제 소득 부족,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청년과 또 노인들의 일자리 예산도 뭐 대폭 삭감했다는 보고가 있어서 정말로 이게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국민과 우리 서민들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정말 의문이 될 정도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또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당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 심사에 응하고 또 입법에 임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 정말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큰 예산 들지도 않는 지역화폐 예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데 그러면 사실 이게 뭐 정부 예산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노인 일자리나 청년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는 건 지나친 것 같고, 특히 이제 초대기업이나 슈퍼리치들 그 감세를 13조 원인가 16조 원인가 한다는데 그런 걸 하지 말고 서민 지원 예산을 해야지. 어쨌든 그런 얘기를 앞으로. 이제 아마 그 민주당의 철학과 우리 그런 재정 운영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정부를 불러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면서요. 아 그렇죠. 그런데 네. 그 방법이 그 민주당식으로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대로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고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국민에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좀 더 치열한 지금까지도 치열하게 토론해 왔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열한 토론과 논쟁이 필요한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중에 하나가 또 지금 쌀값 폭락 문제입니다. 우리는 농업을 일종의 사양 산업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선진국들은 농업을 안보 산업 식량 안보 산업 또 전략 산업으로 판단하고 이미 엄청난 규모의 농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농가에 대한 지원 액수가 선진국들에 비해서 10분의 1
될까 말까 한 수준으로 매우 적은 데다가 특히 이제 주곡인 이제 쌀값의 이런 폭락은 농가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농업에 심각한 미래에 위험을 초래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최근에 22만 원 80kg 한가마에 22만 원 하던 게 지금 17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매수, 수매, 시장 격리를 해야 되는데도 지연하거나 또는 안 하거나 이렇게 해서 쌀값 폭락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시장 격리에 지금 정부가 지금 추석에 곧 또 수확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더 심한 폭락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정부가 법에 따라서 시장 격리에 신속하게 또 과감하게 나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원내에서도 이게 지금 양곡법 개정을 지금 검토 중인 거죠. 양곡법 개정을 검토해서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자동으로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에 나서도록 하는 입법을 저희 원내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다. 그리고 소외된 지역에서 또는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 겪는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바로 정치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와 협의를 하되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잘못된 정책 결정, 예산 결정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님. 네. 저 말 이렇게 원내대표라니까. 대표라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의 가장 요체는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명하는 바 또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대로 시행하는 충직한 일꾼으로 저희가 자리 잡아야 민생도 개선되고 국가의 미래도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는 점에서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향하는 목적은 같고 다만 그 목표에 이르는 길이나 방법들이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정도가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뭐 당연한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 역시 저는 국민의힘도 전혀 거기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국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당으로서 사실 책임과 이제 역할이 좀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정말 국민들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정책 추진에는 당연히 저희가 협력할 것이고 또 혹시 해야 되는데 지연되거나 또 못하는 게 있으면 저희들이 먼저 제안해서라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공통 공약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미 수차례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간의 공통 공약 추진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국민께 드린 약속들을 신속하게 또 내실 있게 추진하면 좋겠다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좀 진전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또 야당으로서 할 역할들은 또 역할대로 하겠지만 적극적 협력 또 의견에 필요한 조정들은 좀 이렇게 자주 대화를 통해서 또 원내대표단도 있으시니까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점 그리고 마이너스 경쟁이나 발목 잡기 경쟁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 자라기 경쟁으로 우리가 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